네, 저는 이제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교회 돌아가는 구조를 좀 살피시면서 뭐 장로교단 같은 경우 재직회나 당회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성도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어떤 결정이 갑자기 발표가 빡 된다라든가. 아니, 근데 그러려면 교회를 한 1년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꼭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헌금의 문제 같은 경우도 전혀 불투명하다든가 이런 문제는 금방 이렇게 다녀보면 표시 나거든요. 내가 교회 헌금의 사용처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는 거. 보통 재직회 같은 게 3개월에 한 번씩 하잖아요. 3개월에 한 번씩 하면 이게 금방 다 드러나거든요. 재직회 하면서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오픈하지 않는 교회도 되게 많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목사가 뭔가 한마디를 통해서 교회의 어떤 결정권 이런 것들이 탁탁 틀어지는 그런 지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주도 면밀하게 살피실 필요가 있다. 아, 그러니까 되게 불행한 시대네요. 네. 교회를 가고 싶어서 교회를 갔는데, 편안하게 교회를 가지 못하고, 네. 저 목사가 진짜 괜찮은 목사인지, 설교는 괜찮은지, 그럼 내가 다 필터링 하면서 그걸 다 교인들이 이렇게 살피고, 교회 시스템적인 걸다 살피면서 가야 되니까, 성도님들은 굉장히 피곤한 그죠. 세상이네요. 피곤하죠. 근데 그만큼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우리가 그런 어떤 경각심 정도는 가지는 것이 좀 필요하지 그것도 않겠나. 있습니다. 교회 딱 갔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웬만한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딱 나와가지고 악수하려고, 이렇게 장로교는 좀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싹 봐가지고, 부교역자가 담임 목사한테 군대처럼, 목사, 이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무슨 담임 목사가 재벌 총수입니까? 그런 식으로 담임 목사를 뭔가 군대처럼 이렇게 하는 요 사스러운 분위기. 그런 거 조심하셔야 아, 되고요. 근데 그런 교회는 꽤 많은데?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교회일수록 건강한 느낌이 안 1000명 이상 들었습니다. 교회는 부교역자들이 담임 좀 목사님한테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는데. 깍듯하게 대하죠. 근데 좀 지나치게 막 그렇게 하는 건 네.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담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그거를 말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냐면 동역자적인 입장에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 하나는, 앞에서는 말리죠. 하지 말라고. 그러나 예. 네. 교역자들끼리 쓰는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릅니다. 기류를 잘 보셔야 그런 됩니다. 교회 있어 보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안 봤습니다. 두부 자르듯이 딱 자를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성도님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얘기죠, 제 그렇죠. 말은. 그게 핵심 포인트인 것 우리가 하는 같고. 얘기 좀 듣다 보니까 내가 성도라면은 안 다니겠네. 등신대 세워놓고, 잠깐만요, 교회 뭐라고요? 가자마자, 등신대 세우는 아, 교회네. 등신대? 아, 그거는. 담임 목사 전신사진을 프린트로 뽑아가지고 등신대로 세워놓고, 담임 목사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고, 뭐 그런 담임 얘기죠. 목사가, 비서는? 있죠. 비서? 비서는 있을 수 아니, 있어요. 그래도 안 돼. 비서가 무슨, 담임 목사 뭐 총수야? 비서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갑자기 떼쓰는 것 같지? 전원재 목사님 말씀하신 거에 적극 공감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교회를 가면서도 마음 편하게 갈수 없는 그 상황이 됐다는 자체가 지금 문제인 것 같고 하나하나 뭐 이렇게 보다가 우리가 또뭘 파악하다 잘못 파악할 수도 있잖아요. 인간의 촉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장기간 디모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좀 이제 성경 설교를 통해서 사실 설교를 통해서 구별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들도 스스로 키워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두 번째는 이제 요런 데도 되게 많죠. 종말을 이용해서 공포심을 조장하는 곳들. 야, 아직도 그런 데가 있어요? 많죠, 엄청 예. 많죠. 예. 종말이, 뭐, 보통 이거는 사이비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긴 한데, 이제 곧 뭐, 종말이 오니까. 근데 이게, 제가 이걸 왜 넣었냐면, 일반 어떤 이단 사이비 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초반에 유튜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이나 전쟁을 가지고 새를 키우는 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왜 한국에서 3차 대전이 시작할 거라고, 전쟁 난다고. 그래서, 예. 어디로 이민 가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런 뭐 유튜브 전도사인가 뭐 하나 있지 않았어요? 요즘에 예. 조용해졌는데. 네. 홍해선이라고 있었어요. 땅굴 얘기도 했죠. 땅굴. 예. 마, 그거 어디 갔어요, 그 여자? 조금씩 조금씩 활동하고 있어요, 네. 지금도. 아니, 다시! 그럼요. 예. 그러니까 한국 전쟁 예언. 그리고 네. 심지어 한국 전쟁은 우리나라 전도사나 목사가 아니라 외국 사람이 와서도 되게 많이 했어요. 아니, 그 사람들은 뭔데 왜 그렇게 얘기하죠? 잘 게시 받았대잖아. 그래서 아니, 우리 똑같이 직통 게시 받은 사람인데 왜 우리는 안 줘? 우리 안 주죠. 그래서 뭐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 뭐
이렇게 전쟁 얘기하고 종말 공포심 조장하고. 근데 이게 먹히는 이유가 뭐냐면 시대 자체가 불안하잖아요. 코로나 때뭐 미국에서는 마약 중독자 되게 많이 늘었다는데 당연한 거죠. 이 시대가 불안하니까 그때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종말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어떤 공포심을 조장하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이라는 것은 새하늘의 새 땅의 도래라고 하는 굉장히 희망인데, 새하늘 새 땅. 네. 그래서 신천지네, 신천지. 신천신지.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종말을 빌미로 해서 계속해서 공포심을 심어주는 교회들, 그리고 사람들은 반드시 좀 피하시라.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근데 그래도 참 요즘에 그 코로나라는 대팬데믹이 유행했는데, 그거 가지고 종말 얘기를 하는 사람은 별로 못본것 같아요. 아, 근데 그쪽 동네에서는 이게 하나의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시나리오죠. 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음모론 할때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재밌겠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세 번째는요. 요런 데들 많아요. 어떤데요? 안에서 배우는 걸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말라. 그게 신천지잖아. 신천지 많이 하죠. 그리고 신천지뿐만 아니라 좀 이상한, 지금까지 저희가 소위 말해서 좀 야리꾸리한 그런 교회들 제보 받았을 때 네. 거의 대부분이 안에서 배운 걸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지 발설하지 말라라고, 마라. 발설하지 말라라고. 이런 거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예. 왜냐면 자기네들 세계에서는 이게 당연히 통용되는 게 네. 밖에 딱 나오면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이고 딱 봤을 때도 아 이거 아니다라고 비난받을 수 있다는 거를 네. 이 거기 그 가르치는 포지션에 있는 리더십 그룹은 알아요. 그치. 그러니까 캥기는 거지. 아니, 그럼 뭐가 있어요? 예를 좀 들어봐 주세요. 저 궁금한데. 아니, 뭐, 딱히 예라기보다 이런 거예요. 돌멩이는 씹어 먹어라 이런 아니, 거예요? 뭐, 성경 해석을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엉터리를 했는데, 우리가 깨달은 이런 것들이 소중하니까, 밖에 나가서 괜히 그 비밀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발설하지 말아라. 아직까지 바깥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과 와! 지혜가 없다. 유다복음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거 안 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그 성경적인 교리적인 가르침인데, 가장 흔한 거는 뭐냐면, 행동적인 이 거. 목회자가 교인들을 욕하고 깝니다. 이런 씨, 개, 막 그러면서 네. 졸라 막 네. 까. 막 까. 싸대기 갈기고 막 까. 그런데 그 안에서 이런 폭력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징벌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체벌하는 거다. 그게 신옥주잖아요. 타장마당 그렇죠. 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저 평화나무에서 이렇게 한그 헤븐 포인트 헤븐 교회도 포인트, 예. 마찬가지고. 그런. 그러니까 오히려 한대쳐 맞는 거를 아, 나는 우리 목사님한테 맞았어. 영광. 영광으로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서 죄 씻음 받았다. 약간 면책권, 면직 그런 것도 같이 좀 카타르시스가 오나 보네. 사이비 같은 경우에는 뭐 면책이나 죄 씻음까지 갈진 몰라도 근데 이게 애매한 게 아싸리 그냥 이단 사이비가 이런 짓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교회가 교리적으로는 일반 일단 교단에 속해 기성교회가 있는 기성교회에서 이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에 대한 폭력이나 부당함 또는 이렇게 돈을 요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하셔가지고 나를 내 돈을 원하시고 내 재물을 특별한 원하셨다. 금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피해나 이런 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선택받고 간택받은 그런 은혜로 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순서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신옥주 결국 유튜브 때문에 떴거든요. 원래 신옥주는 이단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단이 아니라는 게 얘네들이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런 존재를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그냥 일반 교회인 줄 알았지.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런 문제를 터뜨렸고 이단으로 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아직까지 교단에서 규정하지 않은 잠재적인 이단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런 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지, 거기 인분 먹인 교회로 네. 돼가지고. 그런 어떤 순서들을 생각했을 때 정상적인 교회 간판을 달았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어서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진짜 나쁘다고 생각해요. 안에서의 가르침과 바깥에서의 가르침이 다른 경우들. 거의 모든 문제성 있는 단체들에서 나타나는 그쵸, 현상이라고 비밀 했거든요. 집단이네요. 네, 그렇죠.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교회사 역사에 있어서 초대교회 그리고 속사도 교부 시대를 통틀어 가지고 교회 지적이다, 리더십 지적이다. 그룹들이 교인들 사랑한다고 심오하다, 심오해. 교인들을 사랑한다고 깐 사례는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낚이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음모론
아, 음모론 주장하는. 그러니까 음모론이 사실 범위가 굉장히 넓지만 음모론 재밌습니다. 보통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 음모론을 어떻게 국한시킬 거냐면 종말하고 이제 연계시켜가지고 뭐 666을 베리칩이라고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애플, 애플 뭐 그런 어떤 음모론을 성경의 요한계시록이나 아니면 종말 시나리오로 짜 맞춰서 교인들한테 가르치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종말을 공포로 여기게 되거든요. 그렇게 가르치는 데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여기들은 다 피하시라.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모론 좀 파보셨습니까? 네, 좀 파봤죠. 아, 저 프리메이슨, 뭐 일루미나티, 그랜드 마스터, 카발라, 뭐 이런 빌드버그 클럽. 네, 뭐 잘 알죠. 네, 빅브라더 이런 거. 그렇죠. 네, 세계은행 이런 거. 네. 여기 음모론 좀 파보. 저는 예전에 한때 심취할 정도로 네. 깊게 봤다가 네. 아, 너무 이 그 시대 시대마다 변혁하는 걸 따라잡기가 힘들어서. 아, 음모론의 변혁. 네, 근데 그 큰 틀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는 뭐 디테일하게 파지는 않습니다. 왜 시대마다 이게 음모론 파악이 힘드냐면 음모론은 만들긴 쉬운데 검증하기가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싸질러놔도 그 검증하고 있으면 또 다른 음모론들이 이미 많이 나왔고 네. 검증하는 시간 동안에 이미 그 사람들은 그걸 믿어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 그런데 뭐, 그게 빅픽처였다. 아, 빅픽처였다. 아, 그런 어떤 검증되지 않은 황당무계한 그런 음모론들 계시록과 전혀 무관하게 어떤 요한계시록의 시대적 배경과 상황들을 전혀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해석하고 오해석하는 그런 거. 그러다 보면 종말은 자연스럽게 공포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르치는 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피하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음모론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비판적인 어떤 컨텐츠들을 좀 만들 것을 네. 약속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극단적인 신비주의와 귀신론들. 그러니까 귀신론을 이야기하는 건 상관없고 사실 신비주의 같은 경우도 뭐 신비주의 경계선도 좀 이렇게 모호하지만 어느 정도 뭐 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저는 그런 걸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것만을 추구하고 예를 들어서 뭐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극단적인 신비주의들 그리고 모든 질병을 뭐 귀신의 탓으로 돌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라라고 무정 귀신 무정 목사님 안경 끼셨잖아요. 눈이 귀신 들려서 그런 것 같아요.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아니 가게에 흐르는 저주의 저주. 안경 귀신 끊어야지. 그래서 그 저주를 끊으려면 시력 저하의 영 시력 저하 미치겠다. 길 가다 보면 뭐 이렇게 상가 건물 2층이나 지하에 치유 은사 예언해드립니다. 망원 기도해드립니다. 이런 이런 약간 촌스러우면서 대빵만한 그 오래된 그런 간판들 있잖아요. 웬만하면 뭐 당연히 안 가시겠지만은 가본 적 있어요. 그런데 이야 언제 가봤어요? 여친이랑 깨지고 나서 속상해가지고 모든 걸 무슨 영 무슨 영 이렇게 나누는 것도 사실상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 전에 뭐였지? 헤븐 포인트 교회였는가? 네. 거기에 인터뷰에 관련된 거 저한테 그 부탁하면서 인터뷰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코멘트하면서 그 얘기 들었거든요. 조상마귀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조상마귀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귀신론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극단적인 귀신론과 그리고 극단적인 어떤 신비주의 뭐 천국 지옥 봤다 뭐 이런 거 안 봐도 돼요. 그런 부분들 자꾸 아니 그리고 유튜브에 갔다 온 분들 생생한 증언이 많이 올라와 그러니까 있어요. 왜 그 들어보세요. 뭐 그런 것들은 그 절대로 가시지 않도록.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체험이전 중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우리 중독하잖아요. 네. 한번 이게 체험을 딱 맛보면 그걸 100%라고 믿게 되는 거죠. 또 믿고 동시에 그만한 체험이 안 오면 신앙이 떨어져요. 이게 마약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왜냐면 그런 체험이 또 있어야 아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기억하시는구나. 이런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개념으로 오기 때문에 이게 또 체험이 조금 더 자극적이어야 되지. 더 나은 체험, 더 큰 체험. 그러니까 더 과학적이고 더 변태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신앙들은 절대로 전혀 건강하지 않고 그럼 당연히 그런 뭐 깊은 체험을 갈구하다 보니 당연히 텍스트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직통 계시 딱 듣게 되면 이게 마치 하나님 말만 그렇죠. 직통 계시 들으면 이게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로 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피하시라라고 말씀을 자, 종교 좀 종교 사기꾼들 많습니다. 네. 조심하십시오. 성경 자체에서 원래 이제 사탄 마귀 동의어 그리고 악한 영들은 귀신 우리가 이제 동양적인 개념으로 귀신이라고 번역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것만 잘 알고 있어도 조상 마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는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 근데 이걸 또 루시퍼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루시퍼는 짝퉁입니다. 뭐 루시엘이 바뀌어서 루시퍼가 됐다. 찬양하던 천사장이었는데 네. 떨어졌다. 뭐 떨어져서 뭐 루시퍼가 됐다. 이거는 다 소설과 낭설의 근거. 성경에는 없습니다. 전혀 없는. 네. 킹제임스에 있는데. 킹제임스에 있지. 근데 그거 잘못한 거죠. 루시퍼를. 너 아침에 뭐 개명성. 빛나는 개명성. 그렇죠. 네. 네. 전혀 이제 그런 것들은 상관. 뭐 우리가 몰랐을 것 같아? 아니. 장난 진짜 내가 가끔씩 자기만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헌금의 사용처가 불투명하거나 아니면 너무 강압적으로 헌금을 강요하거나 헌금을 하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암 걸린다고 얘기하면서 그 어떤 공포심을 조장하는 헌금을 가지고 성도들의 삶을 낚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절대로 가시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헌금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게 사실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신앙에 대한 어떤 교육 그러니까 신앙과 자신들의 교단이 있으면 교단에 또 교리와 감리교는 또 감리교의 교리와 장정이 있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일체 없는 곳. 그러면서 불러다가 계속해서 봉사나 시키고 이렇게 하는 곳. 그런 어떤 일체의 신앙과 그리고 신앙을 성숙할 수 있는 어떤 교육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요건 좀 문제가 있다. 물론 이제 오는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런 어떤 신앙의 교육의 시기를 잠시 늦춘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사람의 가장 시기에 맞게 교회에서 판단을 해서 교육을 하면 되는데 근데 평생에 가도록 일평생 가도록 그런 교육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교육이 전혀 없다면 자신의 신앙의 어떤 성숙을 이루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은 좀 피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누차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영어학원을 다녔는데 영어학원 10년을 다녔는데 팔품사도 모르고 헬로 하와유도 모른다. 영어 선생이 잘못됐거나 학생이 개판으로 수업을 받은 것이다.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를 모른다. 부활신앙을 모른다? 기본적인 교리와 장정을 모른다? 그거는 교회와 목사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당신이 잘못한 것이다. 네, 그렇게 마음을 짓고 아, 자꾸 우리 구독자들한테 막 뭐라 하지 말라니까요. 아니, 이건 불특정 다수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바른미디어 구독자분들은 상당히 네. 예, 상당히 뭐요? 예, 많이 생각이 안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이 교회를 어쨌든 찾아가야 되니까 네. 공동체에 포함되고 교회를 들어가기 전에 그럼 일단은 교회 정보가 좀 공개되어 있는지를 한번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를 내가 찾아가시기 전에 유튜브나 어디에 이렇게 좀 설교가 올라와 있으면은 한 두세 편 정도 미리 좀 보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가셨을 때 공동체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나 예배 분위기, 그 다음에 주보를 한번 좀 꼭 보시고요. 담임 목사님에 대한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이 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는지 좀 알고 가시면은 조금 그런 안전장치를 하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그것도 있어요. 위장교회. 그러니까 교단 마크를 도용해서 교단 이름을 도용해서 신천지에서 위장교회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간 교회가 정말 그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시는 것도 좋겠다. 네, 교단 홈페이지 가셔서요. 각 교단 홈페이지 가셔서 무슨 무슨 교회라고 주소를 치시면은 거의 그 교단 내에서는 그런 게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귀찮으시지만은 좀 안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좀 인증하시는 게 필요, 검증하시는 게 좀 필요하시라고 네.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더 나은 교회를 세워나가고 더 나은 또 신앙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른미디어는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지속됩니다. 멤버십 가입으로 바른미디어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